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커스 중국어의 오문경입니다. 9월 11일 적중 예상 강의로 인사드립니다. 아, 청명한 맑은 하늘을 봐서 너무나 기분이 좋은데요. 이 시기에 참 공부를 열심히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9월, 10월, 11월, 12월 마지막 우리 하반기 남은 이 시간 동안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제가 응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독해 강의 먼저 우리 들어가기 전에 먼저 시간 배분하시는 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독해파치에서는. 독해 파트에서는 독해제 1부분 30초 독해제 2부분 30초에서 40초 넘겨주시면 안 되겠고요. 독해제 3부분 남은 시간들을 우리 독해제 3부분에 할인을 하셔서 1분 안에 정확하고 빠르게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문제 풀어 보시고요. 저랑 이제 포인트 잡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독해제 1부분 들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마땅히 소거해 주셔야 될 제시어를 소구하시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독해 제1부분에서는 서술어에서 지엔칠이라는 보고 소구하시고 주어진 제시어의 보기에 단어의 품사와 뜻을 잘 파악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먼저 제가 지난달에 시험을 보고 나서 학생들에게 좀더 기본에 기본을 좀 다져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 시험에 냉장고가 비어있는 사진이 나왔는데, 우리 기초가 조금 부족하셨던 분들은 한 아, 냉장고를 어떻게 썼지? 라고 굉장히 고민하셨던 학우님들이 되게 많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지난달에 나왔던 우리 삥시앙이라는 제시어 넣어드렸습니다. A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삥시앙, 당연히 품사는 명사로서 냉장고였겠죠. 지난달에 시험에 나왔다는 것은 이번에 다른 각각의 영역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어휘들을 정확하게 숙지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어요. 삥시앙, 명사로서 냉장고 거였습니다. 자 두번째 지야오는 뭐죠 여러분? 접속사고요 쉼표 찍고 지야오 나오면 뭐 나오나요? 누구와의 호응구조가 중요할까요? 지우 딱 나와야 되겠죠. A하기만 하면 B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여 a 지 B라는 호응구조 꼭 기억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자 C번 들어가겠습니다. 듣기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자주 강조해 드리는 부사입니다. 징란 부사로서 어, 뜻밖의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 의외로 뜻밖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징란이었고요. 자 이번에 지아오 별표 아, 이거는 두 가지의 미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원님들이 헷갈려 하시는데. 자, 해커스 교재 형용사 파츠에 보시면 지아오 아오는 형용사로서 교만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교만하다, 거만하다. 하지만 지아오 아오 앞에 간다오가 나오며 뭐뭐라고 느끼다, 거만하다라고 느끼다, 아니요. 자랑스럽게 느끼다 자랑스럽게 여기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아오가 하나의 문장에서 거만하다는 의미와 자랑스럽게 여기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두 가지를 정확하게 구분해 보시라고 제가 이 문제는 좀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번에, 쥐어 아우.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들을 꼭 정확하게 구분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자, F번에 요몇달 동안 이 어휘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샘 포인트 잡아 드리려고 넣어 드렸습니다. 이 외에는요, 동사로서 뭐죠? 뭐뭐인 줄 알았다. 그럼 여러분, 가로 쳐서 사실은 그게 아니었네. 사실과 반대되는 생각들을 도출해 낼 때, 아, 뭐뭐인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구나 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구분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제시어, 품사와 의미 정확하게 파악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 1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우리 앞에 보니까 볼게요. 어, 매요 샤라이. 술목 나왔어요. 아직 매요 샤라이. 샤라이 내려오다. 그러면, 그러면 샤라이가 내려오다라는 의미일까요? 자, 주어 보겠습니다. 와다 첸정이 나왔어요. 비자가 아직 샤라에 내려오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오다란 말이겠죠. 그러면 이곳의 위치만 보더라도 주어디 수러 앞에 빈칸이 있으므로 이 빈칸에는 어떤 제시어가 들어가야 될까요? 해커스 교재에 보면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요. 주어디 수러 앞에 빈칸이 있다면 부사가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시어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는 부사를 넣어주셔야 되겠죠. 주어진 제시어에 부사 뭐 밖에 없어요 여러분? 징란 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에는 위치만 보더라도 어떤 제시어 징란을 딱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항상 모든 문장에서는 뭐만 체크하면 되겠다? 주술만 체크해 보시면 되겠죠. 자, 꾸어, 지, 며칠이 지나면 동사 학교의 방문일치 학교의 신청 기간이 지우야 어디로 동사겠죠? 곧 이를 것입니다. 여러분 신청을 하려면 외국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비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워的체인 나의 비자가 있어야 되는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난 거죠. 我的签证竟然还没有下来。 저의 여건이 생각지도 못하게 뜻밖에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昨天王教授还打电话来。 어제 저녁에, 어제 왕교수님도 저에게 전화를 해서 원, 저, 젠, 시, 너, 이, 이, 를 물어보았습니다. 까지 체크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항상 모든 문장에서는 뭐 잡는 연습만 하시면 될까요? 수로 잡는 연습 때만 하시면서 간단한 의미만 파악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어디 수로 앞에 빈칸이 있으므로 이 빈칸에는 부사를 넣어주면 되겠다. 파악해 보시면 되겠죠. 자, 2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 앞에 누구 있어요? 여러분, 수로 간다오 나왔어요. 헌이 나왔으니까 우리는 이 빈칸에 형용사나 심리 동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겠고요. 형용사나 심리 동사가 간다오 이하에 뭐가 되었다? 목적으로 사용이 되었다. 그렇죠? 자, 제가 지하아우의 어휘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거만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앞에 뭐가 나온다면 간따오가 나오면 자랑스럽게 여기다라는 이런 술목의 형태의 특징을 파악하고 나시니 문제를 딱 풀어서 바로 적용하실 수 있겠죠. 3초 안에 문제 풀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타 간따오 헌 뭐만 넣어주면 될까요? 여기는 쥐아오만 넣어주면 되겠죠. 타따비 어대표했어요 쉬셔 학교를 대표해서 추위에 찬지아 참가합니다. 무엇을요 쭉양답이쌀 이러한 시합을 참가해서 다 간다고 어 그는 자랑스럽게 느낍니다. 자랑스럽게 여입니다 단, 하지만, 동시에 간주의 동사입니다. 간주에는요, 긴 목적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이하 목적어가 주수의 구조로 이루어졌네요. 자, 사급시험에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나오는 제시어고요 듣기에 자주 나옵니다. 야리, 스트레스겠죠. 그래서 자랑스럽게 여기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 스트레스를 크게 느끼기도 합니다. 스트레스가 아주 크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같이 점검해 보시면 되겠죠? 간주에 야리가 크다. 같이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동일하게 여러분 문제 빨리빨리 보시면서 술목, 자는 연습 꾸준히 해 보시면 좋겠네요. 이번이었습니다. 앞에 포인트는 뭐죠? 간다라는 동사가 있기 때문에 이 간다오에 대한 목적어를 이룰 수 있는 어휘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이번이었습니다. 자, 3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빈칼 한번 보시죠. 빈칸이 문장 제일 앞에 있어요. 그럼 뭐가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부사나 접속사가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고요. 자, 뒤에 누구 있어요, 여러분? 지우가 있네요. 지우와 호응할 수 있는 접속사. 뭐밖에 없나요, 여러분? 지여 밖에 없겠죠. 에이, 하기만 한다면 바로 뭐뭐 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일성깡잘보是 수월러마. 어, 의사님이 조금 전에 말하지 않았어요? 주야도더 주의 휴어 쉬는 데 조금 많이 주의만 한다면 지호이 매시더 괜찮을 거라고 여러분. 호이가 나오면 뭐와 호응 구조 한다고요. 더와 호응구조를 이뤄서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뭐, 일 것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주요 A, G, O, B, 접속사의 호응구조로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도해제 일부분 서술문에 관한 문제 정리해드렸고요. 연결해서 대화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대화문에서는 어떤 제시어 소고할까요, 여러분? 원두라는 제시어 딱 소고하시고, 주어진 제시어의 품사와 의미를 파악해보시면 되겠죠? 자, A번 들어가겠습니다. 사급 필수어이죠오虑 동사로서 고려하다는 의미가 있겠고요. 자, 이런 제시어 나오면 난이도상. 자,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조동이라고 합니다. 해커스 교재에 있는 문제인데요. 조동은요 형용사로서 자발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형용사가 나오면 많은 분들이 형용사는 문장상에서 수로의 역할만에 아니지요. 형용사는 문장상에서 목적어의 역할도 할수 있고요, 구조 조사 관용어의 역할도 할수 있고요, 정도어로도 쓸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사어로도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용사가 문장상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여러분께서 고민을 많이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형용사가 문장상에 나왔다면 이게 문장상에서 어떻게 사용되었지라는 것들을 여러분께서 분석을 정확하게 해보실 수 있어야 되겠어요. 다음에 이 조동이 시험에 나온다면 어떻게 활용이 될까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띠번의 4급 동사죠. 지난 시험에도 나왔었고요. 放치 동사로서 포기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요. 자, 2016년에 기출입니다. 수려따. 뭐죠? 여러분, 명사로서 비닐봉지, 수려따, 이겠죠. 그다음에 종신 나왔어요. 자, 종신은요, 이런 형태로 많이 쓰입니다. 동사 뒤에. 동양사가 뭐가 많이 나오냐면요. EBN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 자리 빈칸이 올 수도 있고, 이렇게 빈칸이 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수러를 중심으로 해서 수러 앞에 다시라는 종신이 들어갈 수 있고요. 다시가 나오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행위를 한번 훑는 과정이기 때문에 동양사 EBN도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힌트를 정확하게 보시고 문제를 풀어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 앞에 조동사가 있고요. 빈칸 뒤에 형용사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빈칸에 무엇이 들어가야 되나? 해커스 교재의 설명을 잘 들으셨던 분들은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빈칸 뒤에 형용사가 있습니까? 그럼 이 형용사는 수로 뒤에 대한 자주 쓰이는 결과 보로 사용이 되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여러분 이 빈칸에는 무엇을 넣어 주면 되겠습니까? 동사를 넣어 주셔야 되겠죠. 칭추라는 형용사가 수로에 대한 결과로 사용되어서 결과 보로 사용이 될수 있는 수로를 잡아줘라. 이거겠죠. 그러면 동사, 조진 제시원이 누구 있어요, 여러분? A번도 있고, D번도 있네요. 자, a 번가考虑, 고려했는데 정확하게 했다. 放弃, 포기했는데 정확하게 포기했다. 여러분, 한국말로는 될지언정 중국어에서는 굉장히 어감이 이상할 것 같습니다. 그럼 앞뒤 문맥의 흐름을 살펴보시죠. 저次去,메이可不是一个月,两个月就能回来的. 이번에 미국에 가는 것이 거부할 아닙니다. 동사 누구 있어요? 골라. 한 달이거나 두 달만에 바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니커야 말해 여러분 무엇을 하고 당부하고 있습니까? 칭추 잘 정확하게 말하는 거죠 동사. 고려하다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위치만으로도 형용사 앞에 빈칸이 있기 때문에 아, 여기에서는 동작을 했는데 그 결과 형용사하다는 결과보로 쓰였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겠고요. 여기서 동사 가오리, 칭추 찾을 수 있는 이런 결과보의 형태를 기억하셔야 되겠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가오리, 칭추 가오리, 칭추 고려를 정확하게 해야만 한다라고 했습니다. 我已经和家人商量好了.저 이미 가족들과 상의를 했고요. 我父母都支持我的决定. 저의 부모님께서 저의 결정을 지지합니다. 이런 수로만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 번에는 동사에 대한 결과 보호로 칭 추가 포인트가 되어서 이 빈칸에는 동사를 넣어주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아실 수 있겠습니다. 4 번이었습니다. 자, 5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빈칸 앞에 니야오가 있고요. 빈칸 뒤에 원하. 오 원하가 오 뭐죠? 안부를 묻다예요. 그럼 너 혼자 안부를 물을 수 있습니까? 누구누구에게 안부를 묻다라고 해서 에게라고 한다면 혹시 게이를 쓰고 싶겠지만 중국어에서는 시양 에 원하오로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누구누구에게 안부를 묻다 시양 에 원하오. 자, 그러면 여러분, 동사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거 뭐예요? 개사구네요? 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주, 술 조동사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 그렇게 강조해드리는, 이거 뭐죠? 부사어의 어순이겠죠? 부, 조, 개, 형, 더. 이렇게 들어가야 될것 같지만, 자, 여러분. 이 개사구와 수로와의 관계가 긴밀함으로 마치 이미 하나의 어휘처럼 쓰이기 때문에, 이, 지금 이빈칸 안에는 앞에는 뭐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까? 엄격하게 이야기하자면, 부, 조. 그러면 여기 뭐 들어가야 되겠죠? 개, 형도 들어가야 되지만 개사구와 수로와의 관계가 긴밀함으로 형도가 들어갈 때는 개사구 앞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엄격하게 이야기하자면 뭐가 들어갈 수 있다? 형도가 들어갈 수 있다는 라 거죠. 어 그래서 니여 형용사 더향 타머 원하자 그러면 여기서 형용사 누구밖에 없어요? 주동 이음절이기 때문에 더는 써도 되고 쓰지 않아도 되는 선택. 이런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부사어의 어 쓰는 부족의 형도 맞습니다 하지만 개사구와 이수라와의 관계가 긴밀해서 하나의 덩어리로 쓰일 때에이 형용사 더의 위치는 개사구 앞에도 들어갈 수 있다는 라 것을 여러분 이런 문제를 통해서 정리를 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니야 네, 조동덕 더 생략된 케이스 향 타모 원하오 너는 자발적으로 그들에게 안부를 물어봐야만 한다. 이까지로 가야 되겠죠. 그럼 어떤 전제 조건이 있습니까? 로상见到了你认识的叔叔阿姨가 알고 있는 삼촌이나 이모나 아저씨와 아주머니를 만났을 때 거리에서，你要主动的向他们问好。 너는 자발적으로 그들에게 안부를 물어야 돼. 자, 그렇게 하지 말이 비로소 是有 림, 리, 마오, 이름이름이란다이렇다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비가 뭐라고 하죠 엄마, 7 @이름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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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1 1야 되겠죠 잊지 마세요 원하이안1를 묻다 하지만 하나름1 1처럼 누구누구의 안1를 묻다라고 했을 때샹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개사구와 수로와의 관계가 긴밀할 때 형더의 위치는 개사구 앞에도 들어갈 수 있는 예외를 여러분들에게 이예문을 통해서 정리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니어 주동 향타음에 원호까지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5 번이었어요. 자, 6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6번 빈칸 앞에 누구 있어요? 조동사 시양이 있네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뭐 넣어 주면 될까요? 동사 딱 넣어 주시면 되겠죠. 남은 동사 뭐밖에 없어요. 이번에 파, 치밖에 없겠죠. 자, 6번 예문 너무 좋습니다. 한번 해석해 볼게요. 저거 진타이날 이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요, 워뿌샹쥬알라, 저 안하고 싶어요. 라고 하니까 비가 뭐라고 해요? 니쩜어여쩌양너 여러분, 용우라는 부사가 있는 걸 통해서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과거에도 어떤 일이 어려워서 그것을 하지 않겠다라는 경험이 있어요. 과거에서 일어났던 일이 또 일어났을 때 어떤 부사를 쓸수 있습니까? 여러분, 용우라는 부사를 쓸수 있다는 거죠. 야, 너 어째서 또 그러니? 그럼 사람 말이 위도 이디 쿤난 너무 중요한 술목외우십시다 한번 날 시작 위도 <목소리> 쿤난 이런 거 외우셔야 되겠죠? 이런 적중 강의를 통해서 이런 술목의 형태를 정리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만나다시죠. 위도 쿤난 어려움을 조금만만 나도지오샹포치 <놔둬, 목소리> 바로 포기하고 싶다면 저양더화 <목소리>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하면서, 你还谈리 그러면서 너는 무슨 꿈을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지? 여러분, 리샹 리시앙 중요하고요 리샹은요, 명사로서 꿈, 이상도 있겠지만, 형용사로서 이상적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서, 그렇게 조금의 어려움을 만나도 바로 포기하고, 하면서, 그러면서 무슨 너는 그런 꿈을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니? 까지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술목책하세요. 위, 더쿤 <목소리> 난. 그 다음에는요, 단, 리, <목소리> 샹까지 점검해 보시면 되겠죠? 6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7번부터는요. 우리 독해제 2부분에 들어갈 거예요. 많은 분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세요. 우리 독해제 2부분에서는 자, 독해제 2부분은 항상 누누 이야기하지만 해커스 교재가 기본서예요, 여러분. 해커스 교재에 보시면 합격 비책 세 가지가 나오는데,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다섯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여러분? 접속사의 호응구조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항상 원인이 있어야지만일 결과가 있다. 그리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동작의 순서대로 시간의 흐름대로 동작이 나열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요 추상적인 것이 언급이 되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지시대명사는 앞에 무언가가 언급이 되어야지만이 그 뒤에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지시대명사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다섯 가지 사고가 머릿속에 딱 있고 정리가 되셔서 다양한 문제에 적용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7번, 8번, 9번 문제 푸실 때 이러한 다섯 가지 사고를 믹스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푸는 연습들을 해보시죠. 7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7번 들어갈 때 간단하게 뭐 잡는 연습을 하라고 했어요, 스님. 이 주술목 잡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강의 의미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A번에 인간 조다 정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마땅히 정실 성실하게 해야 된대요. 왠지 결과의 의미를 나타낼 수 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겠죠. 결과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성실해야 말합니다. 这样才能给别人留下一个好印象。목적어 딱나왔 그래야지만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남겨줄 수 있습니다. 원인이 아니라 결과이기 때문에 문장 제랍에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자, 비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난 시험에 잉핀이 나왔기 때문에 쌤이 정리해드렸어요, 여러분. 잉핀은 지원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잉핀 시 우리가 뭐 면접에 지원하거나 시험에 지원할 때요. 지원할 때我们要努力证明自己很秀 자기 자신이 우수하다는 것을 열심히 증명해야만 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C번 들어갑니다. 자, 딴이 나왔어요. 그럼 묻겠습니다. 딴이 나온다면 앞뒤에 상반 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문장 제일 앞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자, 그럼 여러분, C도 결과, 그 다음에, 아, C는 앞뒤에 상반 관계, A도 결과기 이 때문에 앞에, 제일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예문은 어떤 예문일까요, 여러분? 비번 딱 들어가야 되겠죠. 지원을 할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이 우수하다는 것을 노력해서 증명해서 보여야만 합니다. 자, 그럼 앞뒤에 상반관계 단, 그러나, 遇到,不会,不会,回答的问题时,遇到问题, 아, 어떤 문제, 우리가 대답을 할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에는, 이런, 뭐뭐 뭐뭐다 ᄅ호의 축약형으로서, 그 뒤에는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될까요?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그 내용을 잡아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b 디에는뭐 나와야 될까요? 앞뒤에 상망하게. 자기 자신이 우수하다는 것을 증명해서 보여줘야 되겠지만, 내가 대답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는, 그뒤 내용이 뭡니까? 반드시 성실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래야지만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남겨줄 수 있습니다. 이런 논리 군초로 문제를 풀어보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선생님, 제가 아무리 문제를 풀어도 이런 사고가 안 나옵니다라고 한다면 저와 같이 정답을 적어놓으시고 큰 소리로 몇 번씩 읽어보시면서 중국어의 어감을 길러보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훈련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까요面试我们要努力证明自己很优秀但遇到不会回答的问题时应该做到정实 이 양, 차이는, 개, 베, 는, 류, 샤, 익어, 허, 인, 상 까지, 어순, 배열이 될 것입니다. 그, 정답, 뭔 가, 여러분. B. 그 다음에, 앞뒤 상반, 관계 C. 거기, 대, 한 원인과, 결과, 결과, A, 번, 딱, 넣어주시면 되겠죠. B, C, A, 순서대로, 어순, 배열이 치면 되겠습니다. 7번이었어요. 자, 8번 들어가겠습니다. 這次收回来的表格你們收는뭡니까거든들이다 봤다는 말이겠죠이번에거둬들이 벼거,표가 타이少了. 너무나 적습니다. 자, 니하이데 发파一次당신은 다시 한번 그것을 보내 말합니다.랑타멘,여러분 타문. 타만이 누굴까요? 모르겠어요. 그들로 하여금 정신 텡 다시 한번뭐 하도록 그것을 채우도록 시키세요. 여러분, 이거 결과일 것 같죠? 결과. 그러면 왜 원인이 있어야 되겠죠? 并에 게다가 한多学生 填的信息, 많은 학생들이 채운 정보가 부끄러시 충분히 상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인 두개 나왔어요. 게다가 빙 지혜는 뭡니까? 앞에 있는 내용의 병렬의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당연히 문장 앞에 못 들어가겠죠. 그럼 원인이 뭐예요? 이번에 거둬들인 표가 너무나 작고 양이 작은 거예요. 게다가 학생들이 채운 정보가 그렇게 상세하지 않았습니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어떤 결과를 도출했어요? 다시 한번 그것을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채울 수 있도록 하세요. 라는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 정답 B번까지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저次收回来的表格太少了. <목소리> 원인. 并且很多学生填的信息也不够详细 여러분 이런 예문들을 통해서 마땅히 외워주셔야 될 이런 4급 어휘를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주셔야지만이 이런 적중 강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휘를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4급 어휘들 다 기출문제 에서님이 가지고 온 것들이기 때문에 꼭 정리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요,你还得再发一次 让他们重新填까지 적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对이라고 읽으셔야 되겠죠? 당신은 다시 한번 그것을 보내야만 합니다. 对의 의무를 나타내는 인가의 용법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8번 여기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번 들어가겠습니다. 동변지우시 이거 산림공유 특히에 산림공유이 나오니까, 쌤이 일부러 문제 만들어드렸습니다. 동쪽이 산림공원입니다. 말이겠죠. 我妻子晚饭后经常去那里那里开什마크 그곳에 가서 산책을 합니다. 여러분, 나리가 뭘까? 요 여러분, 산림공유 이렇게 지시대명사가 활용이 될수 있겠네요. 자, 우리의 아파트 단지 주변 환경이 굉장히 좋아요. 자, 그러면 추상적인 내용이겠죠? 제일 먼저 들어갑니다. 우리 아파트 단지의 주변 환경이 괜찮습니다. 어, 어떻게 괜찮은데요? 구체적인 내용 들어가야 되겠죠? 동쪽이 산림공원이에요 그래서요, 뭡니까? 결과, 어, 나와 와이프는 저녁 때 자주 그곳에 가서 지시대명사를 사용, 쓸린 꽁윤 뒤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곳에 가서 산책을 합니다. 여기까지 어순별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섯 개의 사고를 다 모든 문장에 대입을 해서 각각의 어떤 문제들은 원인과 결과에 접속사에 호응구조. 어떤 문제는 이것처럼 추상적인 주상, 내용이 먼저 나오고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고 지시대명사를 사용할 수 있고 등등의 그래서 각각의 문제로 다양한 이러한 경우의 수를 두고 어순 배열을 할수 있는 훈련들을 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죠. 여기까지 우리 독해제 이 부분 정리해 드렸습니다. 다섯 가지 논리 구조의 사고 잊지 마시고 문제에 적용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어요. 다음 독해 제3부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독해 제3부분에서는요. 제일 중요한 게 시간 배분입니다. 빠른 속도로 한 문항씩 1분 안에 문제를 빨리빨리 풀면서 정답을 잡아내는 훈련을 해주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바로 지문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 주어져 있는 보기를 질문을 확인하시고 주어진 보기에 나오는 어휘에서 모르는 단어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휘를 확실하게 확보하시고, 아니면 어휘가 아직 확보가 되시지 않으신 분들은 해커스 교재 보기 파츠 안에 있는, 우리 독해 파츠 안에 있는 보기들을 전부 다 정리를 한번 하시고 문제를 풀어보시면요, 훨씬 효과적으로 공부를 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10번 먼저, 우리 지문 보기 전에 질문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母亲为什么提前回家了? 어머니께서 왜 먼저 미리 앞서 집에 돌아가셨습니까? 디지엔 이런 것들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문제를 만들 때 굉장히 이런 어휘들과 신경을 많이 써서 이거는 꼭 외워주셔야 되겠다라는 어휘들을 드리는 거니까 꼭 적중강에 의 나와 있는 어휘들을 꼭 정리하실 수 있어야 되겠어요? 어머니는 왜 미리 앞서 집에 돌아가셨습니까? 그 원인을 잡아주시면 되겠죠? A번에 깜마올라 감기 걸리셨대요. B번에 짜리, 요지시, 집에 급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손즈生病了 손자가 병이 났대요. 그 다음에 삐번에 부, 시링 베이팡 시링 사급 어이겠죠. 북방에 적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왜 미리 돌아가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되겠죠. 그 원인을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10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듣기에 버라이가 like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학생들에게 굉장히 재이 강조하거든요. 버라이는요 두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핵심 키워드는 어디에 있다? 첫 번째 동사하려고 했는데 하지만 두 번째 동사 있다. 어디에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딴실 그 뒤에 들어가요. 자 여러분 보세요 쭉쭉쭉 읽어내려가면 단 실이죠 그럼 포커스 어디 있어요 그 뒤에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께서 체크해 보신다면 아주 빨리 정답을 잡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휘를 외우실 때이 어휘의 특징을 파악을 하신다면 문장의 내용들을 아주 빨리 쉽게 이해를 해 보실 수 있겠죠 l 라인 나왔어요 자 여러분 뭐 하려고 그랬어요 원래는. 母亲本来想在哥哥家多住几天, 형집에서 며칠을 살려고 했대요. 그러면 두 번째 또뭐 하려고 했대요? 照顾이샤孙子 손자를 좀 돌봐주려고 했대요. 但是, 하지만, 그 뒤에 포커스 있어요. 다不太适应北方的气候 결론 나왔네요. 무엇에 적응을 하지 못했어요? 북방의 기후에 적응하지 못했어요. 그래서요, 도지家 아, 습니까 발과 다리가 통더 흔리하. 아주 심하게 아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체 일부 외우셔야 돼요. 이런 기본 어휘를 꼭 정리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腿脚, 발과 다리가 너무나 심하게 아파서, 그래서, 不得不提前离开, 어쩔 수 없이 미리,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2014년 어순별 문제 여러분, 不得不提前 이런 어순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도깨를 풀때 이런 좋은 문장들을 외워놓으면 이게 정말 중국어의 어감이지 않을까요? 내가 굳이 어순 문제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不得不提前, 不得不提前까지 같이 연결해서 외워보시면 되겠죠. 어쩔 수 없이 미리, 어, 떠날 수 밖에 없었어요. 자, 그러면 묻겠습니다. 어머니는 왜 먼저 집에 돌아가셨습니까? 결론 나왔죠? 타不태 시, 应北方的气候 까지 나왔기 때문에 10번의 정답 뭘까요, 여러분? 不 시, 应北方 까지 체크해 보시면 되겠죠? 10번이었습니다. 자, 11번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뭐 확인하셔야 될까요? 질문하셔야 되겠죠? 질문. 타, 단칭시, 비엔더스마요. 그녀가 피아노를 칠 때,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럼 그녀가 일단은 단칭, 피아노를 쳤다는 것은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변했습니까? 변한 내용만 잡아보시면 되겠죠? A번 들어가겠습니다. 헌팡송. 여러분, 사급업이요 팡송을 릴렉스하다, 긴장을 풀다. 아주 릴렉스하게 긴장을 풀었습니다. 그 다음, B번에, 한 쪄어. 어. 우리 아까 토케치일부에서 문제 풀었죠. 거만하다. 간다오가 나왔을 때만 자랑스럽게 여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단독으로 쓰였으니까 고만하다, 교만하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보실수 있어야 되겠죠. C번 들어갑니다. 매우 어, 자신, 자신감이 없었대요. 그 다음 D번에 부够专业专业 뭡니까? 자, 专业는요 명사로서 전공이라는 의미도 있겠고요 형용사로서 전문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서 구분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충분히 뭐 하지 않았다 전문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녀가 피아노를 쳤을 때 어땠을까요 그 내용만 잡아보시면 되겠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뒤엔 타초한러 이条绿色的裙子, 녹색의 치마를 입었습니다. 요点害羞的, 아주 부끄러워 하면서,坐在钢琴前面, 음, 피아노 앞에 앉았다고 합니다. 看起来很紧张,보기는 굉장히 긴장돼 보였죠.可是, 하지만, 이단치 친라이, 여러분, 이치라 이러한 방향 보호가 들어가며, 동사치 명사, 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피아노를 치기 시작하니란 말입니다. 이 단체 라이, 피아노를 치기 시작하자마자, 다 찡란, 어, 아까 선생님 포인트 잡아드렸죠? 뜻밖의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想变了一个人, 마치 한 사람이 변한 것처럼 보였어요. 부단, 정답 나왔어요. 반송러 了下来 긴장을 풀었을 뿐만 아니라, 而且한自信 아주 자신감이 있었고요. 단더 예, 페이, 장, 존, 예. 세 개가 나왔어요. 긴장을 풀었고, 두 번째 자신감이 있었고, 세 번째 아주 전문적으로 피아노를 쳤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녀가 피아노를 쳤을 때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정답에 맞는 거 A, B, C, D 중에는요. 정답 뭡니까? 한, 방, 송. 주어진 제시어에서 잡아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11번이었어요. 다음 문제 12번부터 13번 볼 텐데요. 이러한 하나의 질문에 두가 두 개의 질문이 연결해서 나오는 것이 총세 문항이 나옵니다. 세 개의 질문에. 두 개, 두 개, 두 개, 여섯 문항이 나온다는 말씀이죠. 자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시간 배분을 못해서 마지막 문제들을 못 푸는 경향이 있습니다. 꼭 시간 배분 정하게 하셔서 마지막까지 우리 세 개의 지문을 읽고 여섯 개의 문제를 풀어내실 수 있는 훈련을 해보실 수 있어야 되겠죠. 자1 2 번, 1 3번 동일하게 문제 확인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번역 주에다 즉, 지수소이. 이 전공시 인웨. 여러분 인웨에이 소이 비는 이미 알고 계세요. 에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하다. 여러분 이거는 5급에 나오는 접속사인데요. 자 이런 형태가 나왔다면 D에서 해석해 주시면 효과적으로 해석하실 수 있겠죠. 에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하다. 그렇죠. 성공을 했는데 무엇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이 12번의 문제는 무엇을 묻는 문제입니까? 친구가 성공을 했는데 무엇 때문에 성공을 했는지 그 원인을 잡아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석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도깨파츠에 이렇게 좋은 독어 우리 접속사의 내용도 나오기 때문에 꼭 정확하게 숙지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죠 줄소이 시, 인웨이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성공을 했다라고 자기는 여깁니까 조아 요지화 일을 할때 계획이 있어서. 북한 종지의 구어 결과를 그렇게 어, 심중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그 다음에 아이 종지에 자 여러분 종지에란 말은 요즘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제시어예요. 그래서 좀 일부러 넣어드렸고요. 종지에는 총괄하다 한국어 로 해석했을 때 굉장히 마음에 한국어로 마음에 이렇게 뜻이 안 와닿아요. 저는. 그래서 저는 한국어로 해석을 했을 때, 이종지를 피드백하다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면 학생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가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종지에 피드백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이런 말이겠죠. 중요합니다. 종지에 요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제시어입니다. 불랑费, 낭비하지 않았대요. 그러면 친구가 성공을 할수 있었던 그 원인만 잡아주시면 되겠죠. 13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朋友认为失패时 <목소리> 친구가 실패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대요? 지시, 改 뺀, 方向 지난달에 총평강에 나왔었죠. 지난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즉시, 방향을 바꿔야만 합니다. 어, 그럴듯해요. 자, 오, 초, 유, 엔, 에코스, 규제 그대로 나옵니다. 원인을 잡아내야 된다. 그 다음에, 세번에, 위, 렌, 聊, 텐,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눠야 합니다. 学 회, 放, 치. 딱 나오죠, 여러분? 포기하는 것을 배워야만 합니다. 이런 술목의 형태, 이런 독해 파트에 나오는 A, B, C, D의 포기의 중요한 어휘를 파악하는 거죠. 그러면 5회 성공을 한 이유를 잡아주시면 되겠고 실패를 했을 때이 친구는 어떻게 했는지 내용을 잡아보시면 되겠죠. 12번, 13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회, 성이, 조다, 한성공다 펑이요. 어떤 친구입니까? 장사를 아주 성공적으로 한 친구가

아마도 제가 피드백 하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 12번에 대한 정답 나왔죠. 매일 不管,성공还是失敗 뭐 이런, 不管, 나오면, 不管, 에이, 비딱 나오죠. 성공을 했던지 간에, 아니면 실패를 했던지 간에, 我都会去,总结. 저는 피드백을 합니다. 딱 나오죠. 성공 더, 화. 성공을 했을 때, 종지에 이, 시, 好的经验. 좋은 경험을 피드백하고, 정리를 하고, 그래서, 이, 허, 허, 이, 용. 앞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자, 그럼 여러분, 要,是,失,拜,了. 딱, 나오죠, 여러분? 지문에서 지문만 읽을 수 있는 시간만 확보해 주시면 다, 다, 잡아낼수 있어요. 13번에 실패를 만약에 했다면, 어떻게 한대요? 就,更,要, 종, 就, 훨씬 더 피드백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要,清,除, 원, 티, 出,在, 나, 아, 문제가 어디에 있었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야만 합니다. 어, 이런 말이 딱 나왔어요. 문제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찾아줘야 합니다. 그럼 뭐 하는 거죠? 13번에 바꿔서 나오는 표현 뭐가 있는지를 고민하셔야 되겠죠? <목소리도> 이후, 就可以提醒, 앞으로 그 이후로, 提醒自己, 자기 자신을 뭐 해서 提醒, 각성해서 상기시켜서, 别在那样做,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상기해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머이 나오겠죠. 그래서 (12번) 정답 뭡니까? 친구는 무엇을 했기 때문에 성공을 했다고 여겼습니까 여러분? 비자시환종제라고 했기 때문에 바꿔서 나온 표현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자 바로 연결해서 (13번) 친구가 어,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원티초자 문제가 어디에서 나타나는지를 고민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바꿔서 나온 표현 자유윤이까지 정답 잡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어휘 그리고 문제 유형들 파악을 하셔서 우리 독해제 1부분부터 3부분 마지막 정리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결과 기대하면서 독해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또 쓰기도 시간 배분 하셔서 각 문단당 1분 문제 풀어보시면서 쓰기 강의도 바로 연결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독해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